아, 점정님 안녕하세요. 그래, 안녕. 오케이, 오케이. 잠깐 쉬어야지. 오케이, 오케이. 여러 가지가 없어졌소이다. 눈치채는 게 너무 늦소이다. 심지어 끝? 내 불량한 메일이 적소이까. 나도 모르미오이다. 저건 꽃이랑 선인장일까요? 아, 그래도 저런 인생을 살며 저런 생물들을 만나지 않음에 감사하고 갑니다. 아, 좋은 자세군. 아주 좋은 자세예요. 뭔가 하나 배워가는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 그러네. 가게 주변에 있었던 게 기억나. 일단 가까이 가서 확인하자. 네. 확인. 색깔이 좀. 역시 꽃이네요. 응. 그좀 색깔이 좀 그려. 좀 그려. 저 외국인 아재 진짜 웃겨. 그쵸? 응. 꽃이네. 꽃. 응. 꽃.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그 말투는 뭐예요? 아, 아니야. 예쁜 꽃이야. 응. 정말요? 뭐 특별히 넘어가드릴게요. 고맙다. 거 그려. 주목받으니까 기뻐 보여요. 그게 역할일지도 모르겠네요. 오히려 엄청 주목받고 있는 것 같은 건 나뿐인가? 역시 선인장이네요. 아니야. 내가 알고 있는 선인장은 이렇게 무섭지 않어. 야, 상상해봐라. 사막에 이런 선인장이 막 잔뜩 있으면 넌 거길 가고 싶냐? 창의가 창의적이고 신선한데 뭘요? 선인장이네. 말투가 너무 신경 쓰이지만 그냥 넘어갈게요. 가까이 가면 위험하겠네요. 가시에 찔릴 것 같아요. 그러면 선인장은 일단 피하고 꽃의 역할을 마치는 걸 우선하자. 그러면 마카, 이번에는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이제 알지? 저게 어딜 봐서 선인장인 건지. 마카가 보기엔 선인장이면 얘가 상상에 만든 생물이니 얘가 생각하기엔 저게 선인장인가 보지. 응. 선인장인 걸왜 이렇게 다들 인정하지 못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 모른다. 안다. 아는 사람만 안다. 그런 걸 선택지를 띄우지 마. 어우, 이거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그런 건 대답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 그럼 다행이야. 일단 확인하겠는데, 뭐야? 네? 가르쳐줄게. 선인장을 피하면서 꽃을 발견하는 거야. 아마 이러면 될 거야. 그렇군요. 어떻게 그러지? 그럼 해법도 알았으니까. 잘하면 되려나? 어떻게 찾아야? 하코선이나 네, 마카나 좋아요. 표정, 하코선이나 마카나 표정이 둘다 건방져. 저걸 건방지다고 해야 될까? 자, 일단 찾아보죠, 그러면. 아, 꽃. 아, 이렇게 찍으란 소리잖아, 결국. 오, 찍었다. 얻었다! 좋아, 정답이에요. 토리야, 너 부른다. 그리고 마카의 눈 뒤집힌 표정은 세상에 말이 안 나온다. 건너편에도 꽃이 더 있네. 가보자. 또 선택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이건 참 맞네요. 뭐 그래도 직신 다규 오늘 필입니다. 그치 오늘 필이지. 뭐 그래도 너한텐 누워서 떡 먹기잖아. 엥? 엥? 나도 엥. 자 그러면 어 오케이. 앙 틀렸다. 이렇게 왼쪽 여기 아래? 그런 다음에 아 아니네. 아 역시 많으면 힘들어. 이쪽? 어 아니네. 아 바로 아래쪽에 바로 아래네. 하,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안 돌아가네. 여기겠지? 어 아니야. 어 생각보다 안 돌아가. 그러면 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생각해 어 아닌데? 아니네. 막혔네? 그러면 아니면 세 번째 꽃 연 다음에 그 그냥... 오른쪽으로 아니면 일단은 세 번째 꽃까지는 가고 여기로 그 가볼까요? 밑에서 아니 그 위쪽을 한 칸 더 가서 네 오른쪽 여기? 네 오 맞았어. 어딜까? 어 오른쪽? 아 또 아, 어디로 내가 아, 왔어요. 또 선택의 시간이 왔어요. 야 역시 뭔가 내가 뭔가 멀리 돌게 만들이라라고 생각했던 데서 안 돌고 바로 이제 밑으로 가죠. 다규님의 운은 생각보다 안 좋았다고 한다. 원래 나 운이 안 좋은 편이에요. 근데 애초에 나는 그 시험에서 찍을 때 둘 중에 하나 꼭 찍어야 될 때 있잖아요. 둘 중에 하나 찍어야 될 때 한 번에 딱 고치거나 아니면 그 둘 중에 그냥 찍잖아? 정말 모르겠어서? 그럼 무조건 틀리는 스타일이거든. 위로 올라... 응? 잠깐! 그럼 아래쪽이네요. 아 그러면 그냥 아래쪽으로 단순하게 가면 되겠네. 여기서 여기로? 네. 그래서... 한 번 더. 왼쪽. 됐다. 25개나 된다. 나한테 이런 거 주지 말라고. 나한테 이런 거 주지 말라고. 나한테 이런 거 주면 난 못한다고. 설마. 나는 5개가 있으면 마지막에 하나 맞출 그 마지막에 하나 남은 게 정답을 고르래란 말이야. 그런 나에게 이런 걸 주면 안 되지. 아, 나 미치겠네. 이거 어떡하니.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걸 줘가지고. 해볼까요? 네? 아래쪽에서 순서대로 할까요? 이렇게? 네. 아, 그런 아니네. 식으로. 일단은 중간. 맨 끝? 중간 해봤나 우리? 아니 중간은 안 해봤어. 아 중간 안 해봤네. 저 음악 세 번째 찍었는데 다 틀린. 그래서 89점. 아. 아니네. 규칙성이 있는 건 아니구나. 정말 랜덤이구나. 자 어디일까? 오스님이 골라봐요. 한번 오스님의 운을 한번 보자. 저요? 응. 카막스님 어서 오세요. 오스님의 운을 한번 맡겨보자. 아 저도 운 없는데. 다규님 진짜 운이. 나 원래 운이 없다니까. 나 원래 운이 없는 인간이에요. 한번 왼쪽으로 그대로 가보죠. 여기 아까 내가 여기 또 여기 또 여기? 네. 아. 아. 결국 우리 둘 다 운은 뭐 그냥 저냥. 일단 첫 번째랑 네 번째는 했으니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남았네요. 그러네요. 상황 회귀하는 캐릭터 불쌍함. 어 맞았다. 규칙상을 바라고 하시면 아니 있을 수도 있잖아. 있을 수도 있어. 에. 오 맞았다. 오! 됐다! 규칙성이 없지는 않네요. 없진 않네요. 겹치진 않는다라는 규칙성은 있네요. 응. 겹치지 않는다. 정답이네요. 위에 문제라도 써주지. 이 중에 알맞는 곳을 고르시오. 가로치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단 한 곳은 한 그러니까 뭐지 다섯 개에 한 가지씩 한 곳씩만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이렇게 써주면 좀 좋아. 응?
어스님은 좋으시던데 동룡우는 안 좋은 듯. 응? 나? 나 뭐! 나 뭐! 운 좋은 사람 이 세상에 한 명쯤 있을 수 있지 왜. 근데 전 개인적으로 제 운은 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어떤 게임에서 이벤트를 통해 상자를 연다고 치잖아요. 오늘도 그랬는데 제가 그 토리 거를 제가 까졌거든요. 네. 정말 잘 나왔어요. 오. 근데 저는 만약에 비유를 하자면 토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금액으로 했을 때 뭐 7억 정도라고 치면 저는 2억짜리도 안 될 정도로 아... 제 거를 하면 그래도 2억이 그 나온다는 게 좀... 다행인 게 뭔지 알아요? 난 그런 거 하면은 거의 제로에 가깝거든. 그러니까 오수님은 아, 그래도 근데... 보통인 편이야. 건너편에도 아, 꽃이 더 있네. 그치. 가보자. 더 있는 거예요? 더 있는 거예요? 나 그만 괴롭혀요 또 이제. 또 하시는 건가? 나 그만 괴롭혀. 아, 야... 어? 어? 그냥 보이는데? 뭐지? 이건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겠네. 저 오버워치에서 히힘 파힘 무려 6번. 어우. 그것도 힘들 그렇게 고른 것도 힘들겠다. 아, 왜 저렇게 꾸물꾸물 춤추는 걸까요? 글쎄, 너도 춤춰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네? 꾸물꾸물 싫은데요? 꾸물꾸물 나는 꽃 나는 선인장 꾸물꾸물 이란가? 그래서 뭘 해야 돼? 역시 선인장이네요. 이거는 마카 앞이 안 보여? 그대로 걸어봤자 선인장이 둘러싸여서 어쩔 수가 없어. 잘 보이는데. 너무 잘 보여서 근데 그 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건데요. 그래서 아 그렇네요. 어떻게 가야 할까요? 저 위에 있는 저거 지금 악기 키루님께서 위에 있는 거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 해서 생각났는데 얘를 갖다가 이렇게 후리면서 저 선인장들을 다 자르면서 나가면은 되지 않을까? 그건 아닐 것 같고 일단 얘가 좀 신경 쓰이니까 얘를 보죠. 어라 이건 물 뿌리개야. 마카 잘 됐네. 설마. 응? 네? 뭐가요? 둔하구나. 선인장은 분명 물을 저장하는 게 역할이야. 그러고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이 물 뿌리개를 써서 물을 뿌려주면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 근거는 없는 거군요. 뭐 해봐요. 해볼 가치는 있어 보이네. 칙칙. 꽃으로 바뀌었어. 선인장이 꽃이 됐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이제 와서 사소한 걸 신경 써서 어쩌려고. 네 체질이 더 수수께끼 끼고 엄밀히 말하면 선인장이 아니라 그냥 그런 생물인 거니까 그냥 그러려니 해. 저도 알지만요. 오스님 마카 목소리 최소 ASMR 속삭이는 듯. 오. 오스님 목소리 들으면서 잠드는 거야? 오. 그래도 이게 있으면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네. 선인장을 꽃으로 바꿔버리면 안전하니까. 아 그런데 이 물뿌리개 최대 5번 정도 쓸 수 있는 분량만 넣을 수 있어요. 그 횟수로 잘 대처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그럼 너한테 맡길게 마카. 뭐시라고요? 이상해씨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안녕히 주무세요. 뭐시라고요? 뭐시라고요? 일단 물을 5번 뿌릴 수 있다고. 4번 정도 4번 정도면 가능하기는 한데. 4번 정도 잠깐만 내가 한번 세볼게.
하나, 둘 하고 이렇게 가. 아니 아니야. 하나, 둘, 셋. 아, 어? 어떻게 했지 내가 방금? 잠깐만. 하나, 둘, 셋. 하나. 다음에 둘, 셋. 다음에 아 이거 뽀지 아 구멍 있는 길이구나. 아이 다시 못 하나? 다시 일단 물 뿌리기에 다 쓰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잠깐 물이 솟아나오 일단은 다섯 번 다 써볼까요? 일단 다 써볼까요? 아. 일단 다 써버리고 아 다시 담아야겠네. 물 담고 아 저 구멍은 꽃 있으면 못 가는 꽃 있어도 못 가는구나. 어스님 목소리 들으면서 레포트 쓴다면 바로 잠들겠죠. 이득일 듯. 자장가 불러주면 꿀잠. 어 그거 수면제급 아닌가요? 최소 코난의 불법 시계급. 어스님 그렇다는데요. 축하해요. 하나 둘 일단 위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러니까요 그쪽으로 지금 세우고 있었어요. 아 이게 선인장이 있어도 이게 막힌 길일 수도 있겠구나. 아 구멍 있어. 와 여기 구멍 있어. 그 이것도 아니야. 그러면 여기로 가서 보자. 하나. 여긴 되고 여기는 막히잖아. 여기가 구멍이고 그리고 여기가 구멍이 아니야. 오케이. 일단 밑으로 가야겠네요. 그러면. 그러네요. 밑으로 밑쪽으로 가야겠네요. 밑으로 간 다음에 저 중앙 쪽으로 가고 여기가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여기 구멍이 그 밑에 거. 아랫게 구멍 없었죠? 네, 밑에 거예요. 네. 그다음에 여기 거라 없을 왼쪽. 응? 맞죠? 네. 응. 두 번. 하나? 위로? 아래로? 아, 여기 구멍 있네. 아이. 그러면 잠깐 위로 위쪽으로 돌아가서 한번 저거 확인해 보자. 여기가 없네요. 아. 잠깐 나 까먹. 아니야, 괜찮을 거야. 어수님이 기억하고 있을 거야. 괜찮아. 내가 기억 못 해도 어수님이 기억할 수 있을 거야. 그런 마법이 있어. 여기서 아래. 그다음에 왼쪽이요. 왼쪽? 네. 그다음에 위로 올라가시는 걸로. 그다음에 여기. 그다음에 여기. 오케이. 근데 선인장이 구멍 위에서 자랄 수가 있나? 아니, 쟤는 그러니까 생물이랬지. 아, 그래. 만약에 마지막에 구멍이 있었으면 참 재밌었을 텐데. 그건 그 나 그러면은 이 게임 뒤집어 엎었을 것 같아. 아, 없잖아. 길 없잖아. 이러면서. 좋아. 정답이에요. 이제 더 없겠죠. 없어야 돼. 나 너무 힘들어. 그런 것 같네. 아, 이제야 다 했어. 없어지니? 꽃이랑 선인장이니까 명령 꽃돌이 하리야마 미도리 너희의 역할은 끝났어. 그러고 보니 라디오 언제 하시지? 그러게요. 라디오는 나중에 시간 날 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길게 시간이 날 때. 왜냐면 오스님이랑 라디오를 시작하면 기본 한 4시간은 가기 때문에. 아 근데 왜 하필 이 명령을 왜 주인공도 얘기하는 거야? 그니까 왜 얘기하는 거야? 그냥 하리야마 미도리 선인장이라 하면 되지. 하리야마 미도리 이름 참. 미안해 꽃돌이 하리야마 미도리. 하긴 나만 말하고 당할 소니야. 같이 끌어들여야지. 이제 가자. 어디 보자. 이제 몇 종류 끝났지? 하나 둘 불검이다. 저 거미가 생겼는데? 아, 있어요. 밑으로 가나? 밑으로 갈 것 같지? 그야 딱 봐도 불꽃이니까 너무 다가갔어.
그렇네요. 손대였어. 뭐 그래도 불꽃이면 역할을 측측하기는 쉽네. 뭔가를 불태우면 될 거야. 네, 저도 알겠어요. 그런데 뭘 불태우면 될까요? 여기에는 불태울 수 있는 거 있을 것 같은 게 별로 없어요. 레카, 불을 끈다라는 것도 되지 않나? 마카? 저요? 아니, 그게 아니야. 이름을 부른 거라고, 마카. 주위를 둘러봐라고. 아니, 어떻게 내가 널 태우겠니? 말이 되는 말을 해야지. 하하하하. 그런 생각은 안 했지. 하셨구나. 아니야, 안 했어. 네, 뭐. 아이고. 아, 참 다행이다. 자, 뭐가 보여? 물. 하쿠선. 이름을 모르겠는 거. 점장님, 하쿠선. 난 여기 있는데? 못 봤다고 하지는 마. 하쿠선이 어디 있지? 나 여기 있잖아. 아, 밑에 뭔가. 나 여기 있잖아. 아, 이상하네. 나라면 태웠을 듯. 막아 태울 거라고? 다시 대답할게요. 응. 그래. 자, 뭐가 보여? 하쿠선이 어디 있지? 점장님. 점장님 뭐예요? 이제 좀 점장님의 저주에서 풀려나. 그런 강렬한 사람은 못 잊어요. 나도 전 스토리 같은 것보다도 그 점장님이 제일 기억에 남더라. 내가 아주 강렬해서 정말 기쁘구만. 저리 가 있어. 너보다 나이 많아 내가. 그래서 다시 물어보겠는데. 자, 뭐가 보여? 물. 이름을 모르겠는 거? 그게 저 무슨 이름을 모르겠는 받침대 같은 거. 아, 이게 맞나 봐. 세바구니라고 부르는 거야.